한 작업하고 서명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고창공사 공중사처 철저히. 그리고 요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시켜가지고 예. 각 법원마다 한 두 사람씩 그냥 전부 배치시켜갖고 주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만 광장 뭐 서울역 광장이나 뭐 광주면 광주 광장 이런 데서 전단지 작업을 계속 할 생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100만 장, 200만 장만 뿌리게 되면은, 이제, 지금 국민이 많이 깨놨어요, 지금. 근데 이게,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당장 자기한테 피해주는 거, 뭐 공무원이 잘못했다, 누가 잘못 이것만 생각하지, 정말 실질적으로 제 판검사분들이 가장 큰 잘못이고 다 이게 망친다는 걸 생각을 못 해. 쟤네들한테 가려고 그러면 몇 달 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지금 국정원사 때 부정선거도 모두 다 떠들어낸다고 친들 뭐 세월호 사건도 가면 다 판사로 검사들 하지 않습니까? 저거 가서 나중에 무죄 때려 뿌리고 집행유예 때려 뿌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진짜 판검사분들은 똑바로 세워놓고 심판을 똑바로 세워놓고 받아야 된다. 이걸 뭔가 그게 되게 참패해야 되지. 맞아요. 이런들은 이 기득권을 놓을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거에 그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어. 하지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세상 분위기를 자꾸 바꿔나가야 돼. 아, 시리아에서 네? 일반 사람이 검사를 못할 때는 일반 사람이 투탁하는 의견 제출받고 있습니다. 대박. 아 근데 대박이잖아. 그게 사실이니까 검사를 고소하면 검사가 고소는 수사하면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그건 사실 보편적으로 아는 사실. 아는 사실이 아니라 아는 정도 되면 이 정도다. 아 이거 아는데. 아는데. 아 저쪽 끝에 네, 청계산가 네, 쪽으로 네, 오셔야 네. 돼. 아이 그 저쪽 끝에 네. 이쪽 대리상가 아니고 끝머리 청계산가 있지. 그 휴가라고 그쪽을 다 문 잠가버렸어. 끝머리로 오셔야 돼.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그 맞죠 만들어야 돼. 네, 끝으로 오세요. 끝에 이러면 다 오셔야 돼. 6층으로. 그러면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항공료를 얘기하셔야 돼. 뭐 세금 협찬이든 뭐든가 이런 걸 검사를 고칠 땐 검사가 수사 않고 일반 사람의 수사든지 경사가 수사든 쉬쉬하면 해야지. 아니 그 말은 공감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자. 그거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네. 지금 고민이 뭐냐면 이 선생님은 지금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우리는 여기서 이 선생님이 고민이 그 고민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키울 때 좀 이렇게 위에 사람들 그래서 여기를 이끌어 간다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총회를 이제 고문이 나오셨으니까 총회를 모집해갖고 이 정사단에 실질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지금 운영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직접 정부, 국회, 사법에 대해서 직접 치부를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사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김국장이나 이렇게는 전단지 돌리고 이러는데 최대한 주력을 하고 우리는 운영위원들은 위에서 국회 청원도 하고 밀고 들어가기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이래가지고 작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지금 정사단이 많이 좀 알려졌어요. 정사단이 지금 뭐 여기서는 그렇다지만 근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 사람들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는 단체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명함을 내고 다니는데 언젠가 그 사람들은 운동장 하나 빌려가지고 1,000명이고 2,000명이고 확 다 모으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세력을 바로 이제 사법, 부정 사법부의 판사들이 판검사분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거에 대한 걸 완전 인식을 시켜요. 정말 단체 종합적으로 좀 하고 싶은 하나의 운동본부를 만들면 안 되나요? 지금 국민운동본부는 공산체도 있는 단체다. 거기 다 모여가 국민운동본부단 말이에요. 대화 만드셨어요? 저는 이런 뭐 초안을 해갖고 또 여러 가지 상의해서 만든 단체 하나의 운동본부를 만들면 안 되나요? 대화 미치세요. 모여가 당연히죠. 그 부분은 그냥 아니 그게 하나 있어야 돼. 직원은
문제야. 이게 연구를 보수냐, 그 진보냐, 이것만 갖고 싸우고. 맞아. 첫 번째 생명을 주는 거야. 우리가 듣는 지금 진보 쪽을 많이 보고 있다. 보고 있는데. 저는 진보 보수가 너무 안 좋은데. 사람이 자기 본인이 뭐가 돼도 초안한 거 맞는데. 정의 사회 분리교. 아 이거는 진보 단체로 볼 수 있는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라도 나는 그런 건 아닌데. 빼닥의 정관상에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말이 우리가 통상 정비사회 걱정하지 않거나 안에 개조하자는 그런 모토지 않아 보면은 화장실 왼쪽 아마 그 진보 쪽에 또 보수가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 나이 드신 분 거의 보수 쪽이잖아요. 못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쪽 진보는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잘못하느냐 지금 맨날 보수했던 사람이 어서오세요. 농경사회에서 사람 사회를 붙여오고 그 다음에 지금 IT 사회로 온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앉으세요. 그러면 옛날 산업사회나 농경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냐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보수 그때 그 사람들하고 지금의 사람들 같이 얼마나 있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끊어져 있다. 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인정을 하고 너도 그럼 이쪽에 인정하고 왜 그러는데 진보나 좌파는 오빠가 없으면 안 돼요. 서로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 아빠 다 중국이 다 좌파 오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말 있어요. 우리나라 좌파는 다 지금 국민의 보수는 다 빨갱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 저 사람들은 좌파는 다 빨갱이다. 빨갱이 아니잖아. 빨갱이 몇 명 있겠어. 그렇지 있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봐. 그 보수는 완전 보수 꼴통도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뭐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아까 뭐 공부도 돌리고 서로 만나고 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는 시대가 점점 IT 시대가 이제 공상 모든 게 이제 본격으로 다 되잖아요. 그런 마케팅이 되잖아요. 마케팅이 간단 말이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고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에 올릴 때 좀 집중되고 시장 거를 자유롭게 양질에서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그걸 하려면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돼요. 스타디가 돼야 돼요. 기초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올려서 올릴 수 없는 거. 그 칼럼을 해야 되는데 칼럼에도 뭐 쉽지 않잖아요. 기자 죽인다. 일반인이 채석이나 많이 쉽지 않거든. 문구라든가 공부라든가 아닌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어차피 IT 시대로 가요. 점점 발전하면 이제 뭐 내일이 달라지고 머리가 달라지는 거니까 같이 하면 다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집에서 떠나더라도 집에 여기 명령이 와가지고 자동으로 지가 대고 보면 고사만 누르면 그 자동으로 꺼지듯이 앞으로 2-3분 다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멀리 움직여 저기서는 센터가 있고 자 지부가 있듯이 여기서 버튼 하나 누르면 그렇게 같이 다 움직여주는 그런 IT의 공부도 됐어야 된다. 그런 소셜적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하나의, 지금 보니까 정의사회에서는 카페만 있고 홈페이지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아, 우리 저 수사장이 먼저부터 홈페이지 만들어준다라니 안 만들어주고. 아, 예. 홈페이지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워요. 홈페이지가. 자기 시간만 내면 되고, 여기서 카테고리나 자료만 달려면 이제 다른 시험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지금 뭐 여기는 앞으로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건 쉬운 건 아주 간단해요. 거의 다 자기가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다 앉아 서로 소통을 하는 거니까 아마 이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나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은 물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하고 다니면서 대변해서 나는 그 부분에 포커스 맞았지만은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플러스 하고 걔는 컴바인되면 더 상승 효과, 지능 효과는 커질 거다 이랬지. 지금 저희 같은 정사각종 단체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반은 겁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70%는 겁이 있는 상태에서 20%도 드러내지 않으라는 사람들이 사업개혁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딱 되면 딱 좋은데 그 움직임이 하나가 안 되는 게 각자 이런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이렇게 카페식으로 해갖고 아니 법률 관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조관계지 이제 법조관계 사법. 이렇게 피해본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도와줄 것 같으면 해놔갖고 거기 와가지고 보수장 써주고 뭐 써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법 개혁한다고 떠들어대요. 그리고 같이 밥이랑 먹으면서 광고지 재판 가는데 들러리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졌냐면은 이 사법. 근데 우리 정의사법교단은 그래도 어두운 게 바깥에 나가면 딱 들여다보는 사람이 대법원장 직선제를 먼저 같이 보고 구패 판검사 국민수사처를 설치하자고 그러니까 강력한 이미지가 팍 들어 하나는 저 큰 타이틀 크고 대법원장 직선제 하나는 노골적하냐 구패 판검사 처벌하자고 그러니까 아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지금의 상황으로서 우리가 자세를 먼저 이 뭘 어떻게 하자 하면서 머리 나오는 거는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키우려고 그러면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건을 바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나 우리 저 이사장님이나 김국장이나 이렇게 사무실에 시간 있는 분들은 이게 내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줘야 돼. 그래야 사업 피해본 사람들 사업해본 사람이 여기 몇 명이 왔다 가는지 몰라. 아줌마들은 지금 오늘 3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 이 선생님 얘기하듯이 지금 아니 검사가 말이야 이거 무슨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박수 쳐. 자주 다녔거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통하냐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있냐고. 뭐 검사가 기술을 안 해주고 이 빨간 거를 까맣다고 했는데 그걸 까맣게 저 빨간 걸 까맣다는 새끼가 이게 판사가 맞나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국장이나 이렇게 우리 이사장이나 이런 애가 나와서 내 사무실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들어줘야 우리가 전단지 돌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전단지 돌릴 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몸속으로. 피해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단지라도 한 장 돌려주고 이래야 나머지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거 저 대법원장도 만나야겠다. 대통령도 만나야겠다. 이런 거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움직이지. 허구한 날 모임을 앉아서, 아니, 검사가 기소하네요. 판사가 이 새끼 나쁜 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무실에, 이게 사무실 먼저 좀 큰 데 있었는데, 적어졌어요. 이것도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여기 이 국장 지금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돈 1-2만 원이면 저기서 그냥 움직였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2만 거에 10분의 1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 고문님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 저 김국장 우리 여기 저 사무실에 우리 사법 피해 보신 분들이 상주해가지고 상담도 좀 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는 되게 좋아하거든.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쪽을 하려면 이 선생님도 그렇고 이 사장님도 그렇고 자주 좀 나오셔 시간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여기 앉아서 컴퓨터도 하시고 딱 이렇게 앉아서 자꾸 저거 하셔야 된다고. 지금 여기도 지금 오늘도 세 사람이 나오실 분인데 그 나오는 사람은 아직 안 나오시고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로 지금 비영리 단체 맞아요. 있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상담만 할 게 아니라요.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 근데 그런 거로 맡아서 누가 해야 내가 솔직히 안 해도 좀 카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카페는 예전의 방식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멈추고 있어요. 내 고민이 고민이 맞으니까 얘긴데. 아니 저 홈페이지 있냐 물어보겠다. 제가 짜야 되거든요. 나 홈페이지 또 들어보고 짜야지. 저것도 하려 다 돈 다 내가 내야지. 저 장비 저 거 다 돈 내가 내야지. 또 움직이면 다 또 현장 가서 서 있어야지. 야 제가 죽겠습니다. 거기 또 이거 움직이는 거 돈 내야지. 그래 환장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돈으로 내다 아니면 와서 몸이라도 같이 희생을 해주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서 움직여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놓고 이분은 사법개혁 한다고 다 떠들어대는 거야. 뭐 이게 잘못됐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아 그냥 뭐 어차피 내가 그만큼 또 그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왜 누가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저거 하면은
배우께 좀 들을 때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이제 글도 쓰, 글 지금 쓰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아, 잘 썼다고 그러잖아. 워드 작업 다 해. 잘 썼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 지금 저, 쟤들 까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렇게 많이 계획과 제약을 했는데 이렇게 개 같은 판결이 어딨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떠들 수, 노골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저 힘이 엄청 생기거든. 근데 재판이 아직 걸려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판사가 내 사건 잘 해결해주면 난 끝나는데, 이런, 그런, 그 내가 힘 여기 와갖고, 얼굴 찍히면은, 그게 판사가 알려주면 큰일 나는데, 나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사법계획이나 이런 나쁜 판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래놓고 사진 한 번, 자, 단체 사진 찍읍시다. 나는 좀 빼주세요. 이래.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빼달라는 거는 그 사, 이게 광고가 나와서 혹시나 자기가 딱 이렇게 드러나면은 판사 놈을 딱 찍어서 얄밉게 보고 찍을까봐. 부패한 판검 사람들한테 걸린 건 말입니다. 절대 한 사람도 해결된 걸 못 봤어요. 예, 네, 그거요. 절대 안 돼. 뭘 하면은, 쉽게 자기는 뭐 하더라도, 제 새끼들한테 이게 영향이 있을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한번 옛날에 해봤는데요. 어, 근데, 그것이,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 이만큼 했으니까 뭐 더 뭐, 여기서 더 나갈 것 같고, 뭐 했던데, 근데 새끼들이 뭐, 쉽게 해서, 사이 진출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앉는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거는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또 해줘. 응? 이런 거는 법이 이렇게 고쳐져야만이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판사님한테도 한번 이렇게 이거 진정서 내봤어요. 어디지? 법원에. 법원의 형사계 이제 그 글로 진료를 내봤더니 뭐라고 하냐. 당신의 취지는 판사가 누구라고 당신의 취지는 아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은 판사가 재판을 못 한다 이거 사람 문제하게 이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내 서류가 틀린 서류는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게 그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 어떻게 되겠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 뭐 이런 법을 고칠이 주었죠. 이제 내가 저 법사위 위원장한테도 박영선한테도 몇 번 했어. 이 새끼 서류 받지도 않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저 국회에다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쪽을 내밀게 아, 예, 이 새끼는 아직도 처리도 안고 있어요. 뭐. 이게 말이 뭐예요. 벌써 3년 2, 3년 됐어. 안 된다네 이제? 안 해도 그리고 얼마나 지금 선생님께서 이 판검 사람들하고 재판에 소송이 안 걸려가지고 그렇지? 예. 걸리면 예. 다 뺏기는 거예요. 걸리면 그러면 이런 새 그때는 흥분하지. 그러면 내가 재판에 지고 내가 수사해서 잘못되면 막 흥분해갖고 난리 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돼도 그 사람들이 이 새끼들하고 할 저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는 10년은 넘어가야 돼요. 10년은 넘어가야 그 안에는 혹시나 판사가 또 좋은 사람 판사 만나가지고 내 사건 해결 잘 되지 않을까 뭐 수사를 잘 그거는 저는 벌써 한 3년 딱 재판해 보고 나서 이건 안 되는구나. 또 어저께 그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친구가 그 한겨레 신문 기자였을 때 근데 얘기하는데 내 얘기 딱 들어보더니 지금 나보고 참 아니 그 뻔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돈 빼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업체라도 그렇죠. 딱 있으면은 그 기업체 하나 엉터리 기업체 누가 뺏으면 그거 살려놓는데요. 내가 그런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횡령을 200억을 했든 300억을 했든 살려놓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로 해서 그 회사에서 한 달에 10억 번다 그러면 그 중에 5억이 다 이 법적으로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 딱 모터로 박아놓고 계속 빼먹는 거야. 이놈 들어와서 빼먹고 저기 가서 돌아오면 빼먹고 이게 지금 지방 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그
행사래요. 네, 그래놓고 그 지역 놈들이 서로가 합의 보려고 그러잖아요. 지겨우니까. 변호사람이 나서 그거 한 거면 당신 진짜 큰일 나. 당신 200원 했냐고 그거 쏘아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거야.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바로 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보고 정사단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해갖고 아마 조만간 한번 올 거예요. 사무실에 올 건데. 저기 사회 교회는 천주교가 강하죠? 아주 그 천주교하고 또 어디 쪽에 신부님들이 한 사회운동이고 여기는 법조계 운동이에요. 네, 이게 계열이 달라요. 우리는 법이 아니고 전체인데 네, 전체 구조인데 네. 왜 사법을 따졌냐면은 법의 심판이 올바로 쓰지 않은 상태는 아무거나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법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네. 법은 왜 그러면 자기 다칠까 봐 판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왕에 건드릴 바에 이 새끼들을 정면으로 건드려야 된다는 사법을 딱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사회에서 좀 돌아가는 사람들 정치하는 분들 보고 네. 있어 없는 거는 누가 더 빨리 알아요. 우리보다 더 빨라요. 네. 쟤네들이 정치하는 분들 만나보면 아 그거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로가 안 벗어나는 거예요.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잘 먹었어. 네. 나머지 여기서 10명 있는데 6명을 우리가 7명을 갖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돈 잘 빼먹고 있는데 아 셋이서 잘 먹고 있는데 그걸 왜 건드리냐고 놔두면 돼. 그러니까 야 네가 이거 처리해. 네가 처리하고 자기네끼리 기득권 생활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 가서 밥 먹으면 한 끼 10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밥 먹는 놈이 가면 또 룸사랑 같은 데는 아가씨들이 해서 마치 막 별거 다 해주고 막 서비스 했는데 뭐하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양아치들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걔네들 뭐 말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5천원짜리 밥 먹고 이런 놈들은 양아치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밥 먹는 애들. 유명은이가 사회적 그 관계나 중간계 사회적 커넥티브 있잖아요. 네. 그게 옛날 법정관리 아마 했거든. 네. 법정관리 같은 게 다시 개정되고 살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기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왔다고 했는데 그거 나가서 4년까지 살고 있으면 그냥 떼빵을 갖다 없겠지. 하지만 그게 행사권이니까 자격증도 있고 회사를 굴러놓고 그 돈 다 당감을 받으니까 어디 다 빼두는 거 당감하던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봐주는가? 그럼 부풀려서 받는 거잖아요. 한주문에서 그러니까 한마디에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 그런 썩은 놈들이 지금 와서 다 받아먹으니까 아주 유명의 주인이 잘한 거지. 더 시끄럽게 여기 보면은 세월호 참사의 원흉은 법정 앞에다 해놓고 딱 써놨어요. 17년 전 3천원 갖고 부도를 낸 기업이 태생전차를 악용하여 2,500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밤에 원래 주인에게 대팔려서 탄옥주의 2만원을 참관을 내고 말았다. 이렇게 한번 써붙였거든요. 여기다. 그래갖고 이걸 앞장에 딱 자른 거야. 달아놓고 이렇게 이제 보너나 짜먹는 기계를 주인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생님 가장 큰 이 정의사법 있는 문제가 지금 저 김국장 알아듣고 이사장님이고 이사장님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는구만. 만나는 사람 말하고 선생님같이 얘기하신다고. 그렇죠. 그치? 자 이거는 법회한들 뭐 옛날같이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만 다 이거 상대해 주려고 그러면은 돼지는 거야 나는. 왜? 맨날 반복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밑에 사람들이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그 배서 따와서 해주면 좋아하죠. 아, 예, 선생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저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선생님 같으신 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회원이 있다면 아, 그래. 아유, 정말 나도 이거 동참하겠어. 이래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허구나 그 얘기를 이제 그만해야 된,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대화를 오래 못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좀 봤죠. 좀 자주 좀 나오셔서 예, 토요일 날은 좀 맨날 토요일 날은 10시부터니까 토요일 날은 매번 나오셔갖고 사업들을 하고 그런 것 중에 이제 또 나 이 말씀을 겨우는 이제 편하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조금씩 해서 편하게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해야지 맨날 그런 게 예, 제안이라는 거죠. 예, 그걸 한번 예, 롤을 잡아주세요. 예. 생각해 주신 분이 제일 잘 알거든. 예.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얘기를 이제는 그렇죠. 아, 롤을 만들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게 협업이 돼야지 예, 그렇죠. 혼자 다 못한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검사는 이런 일이 있다. 하여튼 오늘은 있다. 꼭 홈페이지 만들자고요. 제가 예. 그 전에
그거 만들어보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만들어? 그런 거 그거 하나 해줘봐요. 내가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밑에서 노는 거로 한 오케이 마인드만 식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에 돌아가는 조직으로 해서 그냥 쫙 들어오면 다 들어가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아니, 모바일 홈페이지라도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주시다니까. 나오듯이 이렇게 막 나와갖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 말은 하는데요. 행동하는 사람이지. 머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모바일 홈페이지 호이트비를 뛰어야 그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노회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 풍요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길을 쓰고 들어가면 안철수 같은 놈도 그렇게 자기 독보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똑같아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개철수도 안철수도 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면 500가지 이상이 달라지거든. 똑같은 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서 왜 내가 나서서 내 이 어려운 길을 자초해. 그래 오늘 고모님이 10개월 갔다 오신 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사명을 받고 나오신 거니까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걱정됐어요. 기가 꺾일까 봐. 근데 딱 정리가 돼서 나오셨더라고요. 그 공동주택 그 이제 진단 운동 본부 앞으로도요. 이 검사가 정정으로 오도요. 그러면 그것도 뭐 하나 시민단체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대법원장 직선제로 해서 제가 돌아가지 대법원장을 직접 지켜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개판이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뭐 진정서 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각계선을 걸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이 나쁜 놈을 잡아 개원들이 우리 가지고 싸운 사람들 개원이고 우리가 목적은 제가 대법원 입법을 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선 때한테도 진정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 속보이는 것 같아갖고 보험계좌 요즘 다 보라 하면 다 보험계좌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법 피해를 보신 분들 그걸 종합해가지고 야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이 다 되는 거지. 니놈들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타이틀을 걸어야지. 그리고 여보세요? 그리고 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돈이 아니겠지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검사는 임금한테도 이때도 제가 사범연수를 했어요. 왜요? 여기는 감동에 와서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거기다 후원해세요. 지금 전원하고 여기 나와야 되나요? 지금 전진하고 공공원에 상가를 끝나고 있나? 내고 있는 부장판 있는 데리고 서울구에 들어가서 하루 이제 저 힘들어도 그냥 버티겠어요. 이제 더 나아지면 나아지 더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렇죠. 전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더 나아지면 나아지 더 나아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국민들이 마음 싫을 때 야당이었는데 야당 이제 떠났거든. 가서 이게 우리가 야당을 완전히 그냥 압도해가지고 야당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옛날 야당이 아니래요. 요즘 여당이 됐는데 야당이. 내가 부른데 우리 여당보다 못해. 왜 그러냐 못하냐. 야당 다 하고 싶어. 우리가 주장을 하면은 그래도 야당은 저 새정부 대왕 앞에가 살려달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또 거기 얼굴이 있더만 야당은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만 이번에 유병헌이 잡으라고 박근혜 밖에 없잖아요. 딴 사람 아무도 유병헌이 잡으라는 소리 누가 합니까? 야당에서도 유병헌이 잡아라. 유병헌이 말고 그 황금 시간 타임 시간 골드 타임을 놓쳤냐 이거 아무도 안 따져요. 아죠. 아무도 안 따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타도 받아 먹었거든. 근데 네. 지금 저쪽에서는 타도 받아 먹었다고. 뭐, 김기춘이 나보 왔었지. 야 김기춘이 우리가 남이가 하고 써서 그렇지. 자우권이. 갈 때까지 가보자. 김기춘이.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옛날에 그 유병헌이 그 사건 때 그 수습에 나가는데 김기춘이가 그 오대양 사건, 예, 18명인가 그때 걔가 담당 부장으로 나왔대요. 돈 받아먹고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더 나오면서 어차피 지금 청와대가 해결해야 되는 무조건 이주 이거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야당을 고위 관직까지 올라간 놈은 이렇게 올리고 우리는 야당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야당 대행을 하잖아. 그렇게 입법부 말은 뭐죠? 야당 대행. 아니 국회 오빠 좀 조색해도 열심히 해야지. 야당이다 여당이다. 정의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지. 선풍기를 꺼놓구나. 그런데 그새끼 아주 터락붙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런 바람을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때 개처럼 너는 박근혜가 뭐라고 하지? 너는 박근혜가 너무 터락붙는다. 아마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별도로 이러한 법을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하고 이중으로 그런 근거도 없이 거기 안 나가 근거도 없이 행사군이라 여기 있어서 바람이 자유를 봐야 되는데 이런 개새끼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도 역할이 있어. 사무실에 가끔 따라서 사무실 여기 전화 걸어서 문 열었냐 하면 와가지고 여기서 딱 앉아서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게 역할이야. 그래갖고 사업계부 사람들 또 연락 오면은 딱 와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거 그 사람들이 울분도 좀 들어주고. 네. 왜? 그게 역할이잖아요, 그게. 네.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사법 피해를 나오신 분들을 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 법이 이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네. 우리는 압력을 넣어야지. 식사를만 네. 해서. 조금만, 네. 조금만 기다려. 그런 게 없으면은, 네.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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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생기에.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바로 녹화는 안 돼요. 찍어 어디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 유튜브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아,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기다려. 이게 뭐 자정 신청으로 좀 검사 보면은 자정 신청으로는 들어가세요.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일인가 보네. 그냥 아쉽지만 억울하지만 하나 털어버렸잖아요. 억울하지만 딱 그게 깊소. 아이고 나도 동영상 잠깐 열 카트짜리 잘라가 이게 해달라고 최세훈 재단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예. 하나 끝나면 잘라고 또 붙이고 다 잘라 열 카트 잘라가 다시 괜찮은데 적당히 편집해야지. 아니 이거 내일 모레 3일날 방송국에 그걸 하니까 배출해달라고 하니까 헌법 재판소까지 내가 가본 사고를 재단 그 자식이 지랄하네. 그러니까 이놈들한테 이놈들한테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내 힘만 빠져. 대중신청이라는 걸 힘만 빠져.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것도 뭐 대중신청은 차라리 항구만 그러니까 항구청에서는 무슨 손도 보게 할지 대중신청은 서류 자체를 고치는 덕이에요. 아, 대중신청은 보세요. 법이 가로 만들어 놓고 룰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대놓고 집중하면 룰에서 갑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네들 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에? 아 이거는 이게 저기 지금 와이파이 뭐, 아 와이파이로? 뭐, 네. 검찰청에선 자기가 수사한 기록은 볼 수가 있잖아. 여기서는 아예 서류를 대중신청을 서류를 아예 보지도 못해. 그거 무슨 뭐 그 대중신청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대중신청 예? 피해 진술 끝나면 전부 다 정보 공개 신청하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 대중 서류 보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예 나는 바로 유스트림 내가 유스트림 찍어버려 그냥 못해. 아예 서류 보지도 못해. 유스트림이요. 사진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 사진만 떨어지고 언도 떠나시고 가끔 그런데 귀찮아요. 이어 대놓고 유스트림 찍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촬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 탑지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거 귀찮은 거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관련 공격 그 제가 엄청나다. 참고를 하고 벨트를 다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국가에다가 어? 돈을 신청을 해 손에 밤으로 가지 뭐 열두 나이는 돈 받는 거 너들 와야 끝내 예 자 열두 시 넘었으니까 끝내고 식사를 하자. 자 오늘 저기 최상덕 부모님 환영식을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